정부가 대구, 경북에 이어 전국에 마스크 55만 개를 공급했습니다. 먼저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읍면 지역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서부 경남 시군내 읍면에서도 한 우체국당 350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나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28일 오후 2시 지역 읍면 우체국에서 정부가 수급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생업을 멈추고 우체국을 찾은 겁니다. 한 사람당 5개씩 판매됐는데 마스크를 손에 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집에도 마스크가 없어서 이제 꼭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5개 정도 확보돼서 저희 아빠도 5개 사고 해서 이제 가족들 한 며칠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산건 아닙니다. 한 우체국이 판매하는 하루 마스크는 총 350개. 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 번호표조차 뽑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주를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0분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뭐 결국엔 안 되고 뭐 오늘 또 다시 와봐야죠. 이 마스크는 소용이 없대. 그래서 그 마스크를 살라니까. 다른 지역 읍면 우체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금 약국에 전부 가봤거든요, 내가. 근데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내미한테 인터넷 하라니 인터넷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하니까 참 좋네요. 대구, 경북 지역 이외 처음으로 전국에 풀린 마스크. 28일 하루 서부 경남 6개 시군 읍면 지역 우체국 53곳에서만 22,000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마스크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거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올려라 또 팔게 되면 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객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읍면 지역은 나은 편입니다. 도심지는 아직 마스크가 풀리지 않은 상황. 우체국은 물론이고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3월 초쯤이 돼야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스크를 파는 도심지 가게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지금 뭐 나라에서도 뭐 우체국이니 농협이니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뭐 준비하는 동안 아무래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 동안이라도 좀쓸거좀 챙기느라고 살수 있으면 다 사서 뭐 저희 고향에 어머니도 좀 보내드리고 좀. 정부가 수급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공급 첫날부터 몰려든 인파. 마스크가 원활하게 보급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나임입니다.